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조리를 잘못하거나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과 함께 먹던지 우리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시간대에 먹게 된다면 약이 되기보다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맛과 향기, 그리고 몸에 이로운 점이 많아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커피도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이 되는 커피 습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커피랑 계속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이 되는 커피 습관 첫 번째, 뜨거운 커피 들이키기. 식사 후 시원하게 숭늉 마시던 버릇으로 뜨거운 커피를 훌훌 들이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뜨아의 경우, 아 뜨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줄여서 부르죠. 이 뜨거운 아메리카노의 경우 온도가 대개 70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 시켰는데 미지근해서 나오면 그것만큼 기분이 상한 것도 없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나 국물 음식을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E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2등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암센터 암예방사업가에 따르면 65도는 가벼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로 음료의 열이 구강, 인두, 후두, 식도를 손상시키는 것이 반복되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스타벅스 기준으로 갓 나온 아메리카노는 89도에서 91도 사이이고 라떼 경우에는 67도에서 69도라고 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훌훌 들이키지 마시고 잘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독이 되는 커피 습관 두 번째, 너무 많이 마시기. 물보다 커피를 더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차피 커피에도 물이 들어있으니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 그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고 피곤한 몸을 각성시킬 겸 또 갈증도 해소할 겸 해서 커피를 마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커피를 마실수록 우리 몸은 수분 부족에 시달리고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체내 수분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커피는 마시는 양의 두 배에 달하는 수분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 박동수, 혈액 흐름, 호흡 속도, 체내 대사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빠른 심장 박동, 근육 떨림, 메스꺼움, 긴장과 불안, 그리고 불면증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노하우로 커피를 하루 두세 잔만 마시는 것이 간과 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네 잔 이내가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권장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마시지 말아야 되는 상한선으로 인식하고 지킬 것을 조언합니다. 독이 되는 커피 습관 세 번째, 공복에 커피 마시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과 함께 지방산 등 여러 자극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들이 위 점막을 공격해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질환 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데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시켜서 속쓰림이나 식도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되는 커피 습관 네 번째, 음주 후 커피 마시기. 술을 마신 후에 속도 풀고 정신도 가다듬을 겸 그렇게 많이들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음주 후에 커피는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을 일으킨다고 했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술은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술 마신 후 이어서 커피까지 마신다면 이뇨작용에 이뇨작용을 더해서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체내 알코올 농도는 더 짙어집니다. 커피를 마시면 각성 효과 때문에 잠시 술이 깨는 듯한 착각이 들지만 말 그대로 착각뿐입니다. 음주 후에는 위와 식도의 관략근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략근이 항문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래요. 위와 식도 사이에도 음식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관략근이 있습니다. 음주 후 커피나 라면을 먹고 쓰러져 잠들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커피 습관 다섯 번째 마지막 캔커피 자주 마시기. 옛날과 달리 캔커피도 맛이 고급화되었고 용기의 디자인도 좋아져 캔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500원 하던 싸구려 캔커피가 더 이상 아닌 거죠. 통조림 캔에 든 음식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안 좋듯이 캔커피도 아무리 고급화되고 용기도 예쁘게 디자인된 프리미엄급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해도 본질적으로 캔에 들었다는 그 사실만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캔 제품에는 캔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어 약자로 BPA로 표기되는 비스페놀 A라는 유기화합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비스페놀 A는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비스페놀 A는 열에 잘 녹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워진 캔커피는 더욱 해롭습니다. 추운 날에 따뜻한 캔커피로 손을 녹이면서 마시는 맛이 아주 그만이지만 이제 그거 그만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이라도 용량을 초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기분도 전환시켜주고 향도 좋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매력 만점의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